마스크 장착 완료. 밥 먹으면 바로 졸려. 아, 나 100% 졸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괜찮아. 아, 졸려 죽겠다. 제가 살짝 주황빛 나는 립스틱을 하나도 안 챙겨온 거예요, 이번에. 꼭 필요할 땐 안 갖고 오는 이런 카르마. 낮잠을 한 4시간 정도 잤고요. 이제 공부와 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전공 시간에 영화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제를 오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할 것 같은 이 불안한 예감이 틀렸으면 좋겠다. 오늘도 영화를 진짜 해괴한 걸 봤어요, 수업 시간에. 그게 이름이 송곳니라는 스페인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이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살짝 정신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정 소모가 많이 컸고요. 오늘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중간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그냥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너무 쓰기가 싫을 정도로 이상한 장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 진짜 결전의 시간이다. 결전의 시간이야. 아. 과제 내주셨어. 그래, 간만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생각보다 시험이 빡셀 것 같아. 정제보다 빡셀 것 같은데. 아, 오늘 스프라이트가 땡기지만 이걸 끝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음악 시작하고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테스크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거 봐요. 아, 하나 더 해야 돼. 이게 M 뭐였지? FT54 Reflection. 지난 학기가 생각나는데. 이제 뭐 할 거냐면 나머지 오지 못했던 경제학 복습을 해줄게요. 큰일 났다. 근데 배가 고프네. 갑자기 경제학 교수님께 메일이 와서 시험이 뭐 오픈북이라든지 미뤄지는 건가 했는데 오피스 아워가 바뀐다는 얘기였어요. 일단은 내려가서 먹기로 결정했어. 배고파. 이제 챕터 하나 남았어요. 40페이지만 하면은 경제 슬라이드는 한번 이렇게 쓱 훑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까지.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냥 프랙티스 퀘션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공부하고 음악하고 에세이 마저 하면 돼요. 아하. 가봅시다. 올리는 방법 없나? 한 번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제 다 복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trade offer는 포기가 된 거. What is the sacrifice to get something else? 근데 opportunity cost는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 사용한다. 포기하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다 페이보릿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전에 제가 어드바이스 미팅 헷갈렸던 거기를 가고 있어요. 방금 미팅을 다 마치고 왔는데 참담하다. 오늘은 점심인데 우동이 나왔어요. 우동은 처음 봅니다 여기서. 미소로 골랐는데 다른 걸로 할까 그랬어요. 아따 무겁다. 오늘 수업을 가는 길에 손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를 그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도 액정이 나가고 여기도 나갔어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지가 않네요. 사실 액정이 나간 거는 저는 처음이거든요, 살면서. 뭐라 설명을 해야 할까, 이 기분을. 들어가. 아주 엉망이야, 엉망. 내가 엉망이야. 오늘이 3월 1일이었어, 몰랐어요. 와. 벌써 3월이야? 이제 3월만 끝나면은 시간이 엄청 빨리 흘러갈 것 같거든요. How much Michael Bolton worth to you? 일단 제일 좀 급한 게 에세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하고 리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머리가 살짝 흰 거예요. 보니까 새치가 자랐어요. 새치가 보이려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새치가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새치가 있다는 거는 진짜 요즘 많이 피곤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오늘 제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아까 핫초코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마치 힘을 다 써버린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배웠잖아.
몇 시부터 했냐면 1시 반부터 4시 반인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하고 좀 쉬다가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이제 정신 좀 깬 건 어깨도 아프고 몸이 아주 아작이 나고 있네요 저에게는 아이스크림이 하나 더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페린젤리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런데도 산 이유는 궁금해서 딸기는 거의 없고 그냥 치즈케이크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 괜히 샀어 맛없어요 보면은 짜글짜글한 알갱이들이 있어요 I just need your love And I long for your touch Won't you tell me I'll be there Your loneliness kills me But your loving it thrills me Won't you speak those words I'll be there 오늘 화장 잘 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폴로 니피 시험을 다 봤는데 애매해요 나가야 시험을 끝났다 아이스크림 든 여자 아이고 힘들구만 오늘 아 중간고사가 끝이 났어요 와 오늘 음악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경제도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던 연습 문제보다 한 1.5배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풀고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검토를 하면서 제가 살짝 정신이 나갔는지 실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행히 그것들을 검토할 때 찾아내서 풀 만큼 풀었다 이거 많이 남았거든요 그냥 버리려고요 너무 맛이 없어서 화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오늘의 보스터 All worth it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배고프고 힘든데요. 오늘 학식을 보니까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학식 먹으러 갔다가 맛없으면은 서브웨이 가서 BMT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제 하나만 하면은 되는데요. 오늘은 석식이 생각보다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서브웨이 가서 안 시켜도 됐습니다. 조금 아쉬웠다는. 오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내일 글쓰기 수업 과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개선할 부분을 그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고치면 됩니다. 평균이 72.5점이에요. 근데 미국 대학에서 평균이 72.5점 좀 낮은 편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물론 잘 봤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봤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조금. 수고했다. 내 자식. 냉동실 앞에서 한참 자. Swirls. 긴장되는 순간. 긴장되는 순간. 맛있다. 커피 향이랑 초코랑 살짝 크림에 바닐라가 섞이고, 초콜릿 소스 되게 씁쓸한 초코 맛이다. 어떻게 입지? 어떻게 입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입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 맛있는 주식이 나와요. 그래서 입으러 가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쉬고 있었고요. 핸드폰이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 더 깨져 있어요. 다 깨져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막 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찍혀 있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를 오늘 지금 그냥 고치러 가려고요. 핸드폰이 다음부터는 무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손을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가 그거를 바꾼 이유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화면은 다 고쳐졌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됐는데 문제는 좀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일렁거리는 게 있거든요. 터치감도 안 좋을 뿐더러 너무 스트레스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160몇 달러인가? 170몇 달러 그 정도 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좀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애플 본사를 그래서 못 갔던 이유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액이라는 돈을 쓰고도 좀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버 가는 비용, 오는 비용까지 다 고려하고 금요일이고 봄방학 딱 시작해서 기분 좋게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액정을 사느라고 그거를 포기해야 됐었고 스트레스가 확 쌓이더라고요 지금. 요즘 좀 그냥 사소하게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거기를 가는데 제 쪽으로 오는 남자 무리들이 있었어요. 한 저 나이 정도 된 20대 초반, 나 20대 중반이지만 20대 초반 애들이 막 걸어오는데 정확히 저희를 향하고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야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네요. 한국을 너무 가고 싶은데 저희 가족이 다 코로나 확진이 됐다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속상하고 아 근데 눈물이 안 멈추냐 오늘.